근데 레니는 저거 빠는 것도 되게 예쁘게 빠는다. 아, 태어날 때 엄마가 여자인 줄 알았겠어. 아, 어머니께서 이제 딸이 너무 낳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. 레는 왜 서초했어요? 어디 고향이? 저 부산. 아, 그래. 아, 정말? 빨리 좀 고친 거 같은데? 아, 그나마 아니, 좀. 네. 근데 말 빨라지면 나오죠. 네, 아직까지. 나도 막 빨라지. 근데 사투리 쓸 때 너무 매력적인. 둘이 사투리! 사투리 대화! 사투리 대화! 어? 누나, 오늘 지붕에 막걸리 나오니까. 봤나? 봤어요. 맞나? 네. 니 왜 서울말 쓰는데? 아, 지금 서울말 쓰고 있어요? 언니 좀 서울말 쓰고 있어요. 아닌데요. 야, 부산 어딘데 이렇게 사투리가 약해? 아, 이게 잘 안 나온다니까. 그리고 또 이제 그 존칭을 쓸 때는 더 안 나오는 거 같아. 밥 먹으면 되지. 요 이렇게. 밥문나. 누나 뭐 해봐라. 밥문나. 먹었다. 나 아까 종이 오빠가 감자탕 해줘서 먹었다. 아,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. 사투리 너무 귀여워. 이게 좀 부산이 조금 더 세. 네, 부산이 억양이 더 세죠. 그 부산 사투리 왜 오빠들한테 오빠야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남자들은 뭐 없어요? 가신나야. 누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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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와. 이런 느낌. 와, 맞. 오늘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불렀으면 좋겠다, 그죠 언니? 근데 이게 쉽게 안 나. 너도 불러줄게. 이모. 아, 싫어. 이모. 아줌마. 계란 말이 하나 추가요. 이모. 백호 씨는 그러면 서울 출신? 서울. 아니요, 저 제주도예요. 제주도? 네, 네, 네. 진짜요? 네. 제주도에서 살 때 언제 서울 왔어요? 16살 때. 와, 제주도 사투리도 있잖아요. 있죠. 있는데 너무 어릴 때 올라와가지고. 아, 잘 모르는구나. 아. 그럼 지금 부모님들은 계속 제주도에 살고? 네. 근데 어렸을 때 혼자 올라온 거예요? 네. 왜? 이제 연습생이 돼서요. 오디션 봐서? 아니요, 캐스팅이 됐어요. 제주도에서? 네, 제주도에서. 뭐 하다가? 그 친구 따라 놀러 갔다가. 다 클럽에? 아니요. 16살에. 어디를 놀러 갔어요? 슈퍼스타 K2인가? 네, 그거 할 때 신기하잖아요. 제주도에서 그런 거 보기가 맞아, 힘드니까. 맞아, 맞아. 그래서 거기 따라갔다가 거기서 캐스팅 됐어요. 그 운명을 바꿔놨구나. 그때는 네. 뭐 춤, 노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? 네.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된 것 같아요. 충분해. 좋아, 좋아. 아, 됐다.